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주 잘 실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대통령 취임하신 지 3년 되는 날이어서 그 우리 정부 3년도 좀 얘기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해서 좀 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저는 이름이 좀 특이하죠. 세균입니다. 예, 그 이제 세균하고 바이러스하고는 좀 다르긴 다른데 그래도 이제 한글로 우리말로는 똑같기 때문에 역시 그 바이러스 잡는 데는 세균이 최고다. 네. 그 이름은 그렇고요. 원래 제가 그 군대 제대하고 기업에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아니다. 여기 요 사진이 이제 제가 그 수출하는 종합무역 상사에 있었는데 그 롱비치 항이라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이게 롱비치 항에서 제가 상사원일 때 한국에서 시멘트를 그쪽에다 실었어요. 그래서 저 뒤에 보이는 이게 시멘트 사이로입니다. 사이로. 그래서 거기서 공료하고 찍은 사진이고 그래서 기업에서 18년 동안 제가 근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국회에서 한 24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 일하는 동안에 한 1년 정도는 이제 산업부에서 일을 했죠. 그리고 이제 금년 1월 달부터 다시 행정부에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1월 14일 날 취임을 했는데 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1월 20일 날 확진자가 처음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제가 그 총리를 사실은 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두 가지 일이 하고 싶었거든요. 좀 경제를 좀 활성화해야 되겠다. 또 국민 통합을 좀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총리에 취임하면서 경제 총리, 통합 총리 이렇게 그 목표를 내 걸었죠. 그래서 좀 우리 정치가 너무 이렇게 그 첨예하게 대립만 하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좀 협치를 좀 해보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원래 제가 생각했던 일은 이제 손도 못 대고 이제 코로나한테 발목이 잡혀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3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 정부가 출범한 것은 촛불혁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국민들께서는 나라다운 나라로 좀 가자. 언제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후진적인 모습만 보일 거냐 하는 것이 그 촛불 시민들의 뜻이었죠. 그때 이제 1700만 명이 촛불 집회에 참여를 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독일의 에버트 재단에서 그 이 우리 촛불 시민들에게 에버트 인권상을 줬죠. 개인들한테 주로 주거나 소수에게 주었는데 이렇게 1700만 명의 시민들에게 인권상을 준 것은 이게 처음이죠. 그래서 그 촛불 혁명에 의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국민들께서는 정말 좀 새로운 대한민국 이걸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이렇게 우리 정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때에 참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탄생을 했는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남북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북한 핵 문제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태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인수위도 거치지 않고 취임하시면서 바로 이제 직무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우리 정부가 그때 그 위기 상황을 잘 관리를 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든 그런 것이 우리 정부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마침 동계올림픽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이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세 번이나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도 주선을 하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 평양 시민들 앞에서 그 연설까지 하셨잖아요. 이제 이렇게 그 위기를 잘 극복한 그런 그 우리의 업적, 대통령님의 위기 극복을 위한 지도력 이런 것은 아마 그 두고 중요한 그런 업적으로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위기 극복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대통령의 그 뜻이고요. 동시에 우리는 그 포용의 리더십 그리고 포용적인 성장을 우리 정부의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동 수당도 신설을 하고 또 이 건강보험의 그 카바리지를 굉장히 확대를 하는 등 이제 국민들을 포용하는 그런 역할을 잘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 어려운 가운데도 나름대로 성공을 했는데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소부장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인력 우리 사실은 이제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본이 이제 그 반도체 핵심 부품에 대해서 수출을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 한국을 제외를 하는 등의 이것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 위기를 잘 수습하고 아마 소부장 자립의 기초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우리 정부가 그래도 지난 3년 동안에 평화도 만들고 또 이 어렵고 힘든 국민들과 함께하는 포용의 리더십도 만들고 또 경제도 어렵지만 잘 선방을 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자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지도자의 위기 극복 리더십도 빛이 난 그런 3년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어려움을 우리가 현재 겪고 있죠. 이제 그중에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게 걱정이죠. 사실은 이제 금년도에 이 OECD가 이렇게 그 예측하기로는 36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뭐 한 17위 정도의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봤었죠. 그래서 그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가 오고 나서 오히려 IMF가 OECD
회원국들의 성장률을 예측한 걸 보면 이제 그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덜 그 후퇴할 것 같다고 하는 이제 그런 평가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이 성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거기에다가 이 이제 3차 산업혁명 ICT가 이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겠지만 AI를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있고 바이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사실은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 우리가 1차, 2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후발국으로 추격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스트 팔로워로 상당히 제조 분야에 나름대로 성공을 한 나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그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IT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또 벤처 기업을 육성을 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3차 산업혁명 시대인 ICT에는 우리가 선두 그룹에 이렇게 포진해가지고 전진할 수 있었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성장 시대가 오면서 오히려 이 선두 그룹에 끼지 못하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선두 그룹에 우리가 합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 사실은 저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제대로 대비하고 준비해서 이 선진국과 함께 그 어깨를 겨누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저성장과 성장 동력이 부족한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회적으로는 분열과 갈등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제가 그 오랫동안 국회에서 일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국회에 그 제 친정을 좀 이렇게 폄훼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국회가 좀 더 유능해지고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또 사회가 통합되는데 국회가 역할을 해야지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기거나 또 분열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그 경제 총리 통합 총리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제가 그 1월 20일 날 총리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자마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생김으로 해서 제가 그 1월 25일 날 2월 25일 날 이제 대구를 가게 됩니다. 원래 그 1월 20일 날 그 이 최초의 확진자가 생기고 한 달 정도는 하루에 한 명 정도 그 정도 환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관리하면 이 넘어갈 수 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이 방역과 경제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는 그런 전략을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31번 확진자가 아마 2월 17일 날인가 생겼을 거예요. 그 31번이 생기고 나서부터 아주 뭐 그냥 이 깜짝 놀랄 정도로 혼비백산할 정도로 확진자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31번이 생기고 나서 이틀 후에 대구를 한번 가봤습니다. 19일 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지? 예? 그 이웃 중국에서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야 그것과 유사한 사태가 대구에서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이걸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겠다. 정 안 되면 몸으로라도 막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결심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 25일 날 제가 이제 짐을 싸가지고 대구에 내려가 봤는데 또 그날따라 비가 좀 주룩주룩은 아니고 좀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이제 이게 아마 그 저 대구의 그때 모습입니다. 동대구역 앞에 8차선 도로에 인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서문시장이라고 유명한 시장이 이제 대구에 있는데 이 서문시장도 뭐 손님이 별로 없지 않잖아요. 평소에는 막 붐빈데 그게 그 대구의 형편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딱 제가 표현을 하면 아 여기 대구가 멈춰 있구나, 멈춰 있구나. 근데 사실은 이제 대구 경북이 그런 상태이지만 다른 데는 이제 그때는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가 코로나와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대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대구에 내려갔는데 이제 그때 그 원래 그 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위기 단계가 이제 네 개 단계가 있는데요. 주의 경계 이제 또 이제 심각이 제일 위의 단계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이 단계도 경계 단계인 3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한 단계 올렸죠. 심각 단계로 올리면은 그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라는 게 만들어지고 본부장을 총리가 맡도록 돼 있어요. 그 감염병 예방법에. 그래서 그때 이제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그 이 복지부 장관과 그 행안부 장관이 부본부장을 이렇게 맡고 이렇게 쭉 해서 복지부와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중대본이라고 일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대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중대본의 본부를 맡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방대본 그러니까 질본의 지금 정은경 본부장이 유명하잖아요. 을 중심으로 한 이제 그 이 질본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와 행안부 이런 쪽에서 쭉 대처를 해오면서 K방역이다. 뭐 그때는 K방역이란 말이 없던 때죠. 그런데 이제 사후에 이게 정리를 한 겁니다. 사후에 정리를 한 건데 K방역의 3원칙은 개방성과 민주성과 투명성이다. 이제 우리는 국경을 봉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중국의 후베이성만 입국 금지를 했고 다른 데는 입국 금지를 하지 않고 이제 그 다른 방법으로 입국을 제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봉쇄를 하지 않고 오픈리스, 개방을 유지하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그건 그럼 왜 그랬느냐? 어떤 분들은 뭐 누가 어느 나라가에 대해서 너무 뭐 우리가 약해서 그렇다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개방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혼자 이렇게 그 경제를 유지하는 나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수보다는 외국과의 거래 관계를 통해서 경제를 이제 유지해 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봉쇄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도 좋지 않고 세계 모든 지구촌의 인류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확고한 원칙을 유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방성을 유지를 한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는 그 민주성. 이제 국민들이 참여해서 방역에 참여해서 우리가 방역을 해야지 그걸 그냥 이 정부나 지자체나 이렇게 관의 일방적인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이제 민주성을 강조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명성은 우리가 사스나 메르스를 경험하면서 투명해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신뢰를 정부가 확보하지 못하면 방역에 성공하기 어렵다. 이것은 이 투명성은 이제 거기에서 연유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스나 메르스를 겪으면서 그냥 겪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고 우리가 준비를 열심히 잘 한 것이다. 어떤 민족은 어려움을 겪어도 거기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민족이 있는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를 겪으면서 거기에서 뭔가 배우고 깨닫고 새롭게 우리의 이정표를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를 가졌다. 이래서 이제 이 개방과 개방성과 민주성과 투명성이라고 하는 이제 세 원칙을 했고요. 또 이 전략적으로는 그 이걸 이제 3T라고 그럽니다. 3T. 테스트. 검사를 그냥 다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이죠. 예? 예, 어떤 나라들은 사실은 이제 검사할 역량이 안 돼서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은 검사에 소극적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뭐 이 접촉자도 밀접 접촉 자가 아닌 경우에도 전부 다 찾아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했죠. 그 다음에 그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트레이싱을 열심히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환자가 발생 확진이 되기 전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이 아주 광범위한 그런 이제 트레이싱을 한 것. 그 다음에 이제 트리트먼트죠. 트리트먼트. 치료를 열심히 한 것. 이래서 테스트, 트레이싱, 트리트먼트 이렇게 3T가 우리 K-방역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그 3원칙과 새 전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성과를 냈냐. 최근에 확진자가 급감을 했죠. 그래서 지난 뭐 거의 20일 동안은 이제 그 10명 내외로 이렇게 안정이 돼서 사회적 원래는 이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그 강화되는 것을 빼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갔다가 지금은 이제 1단계인 생활 속 거리두기로 5월 6일부터 이행을 했습니다. 이틀 전부터. 그래서 현재 우리의 그 이 확진자 상태는 좀 안정된 상태였는데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그랬었는데 오늘 상황이 또 좀 악화가 되고 있어서 이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다시 방역의 끈을 조여매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이제 이번에 확진자가 이제 66번 경기도 66번 확진자인데 철저하게 트레이싱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치료를 하고 하면 그러면은 아마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 일어났던 일이 총선거입니다.
이제 총선거를 그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이제 그렇게 그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는 총선거를 하지 않을 것을 검토한 적은 없어요. 총선거를 한다고 하는 원칙을 세워놓고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 총선거를 통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선관위와 우리 그 중대본 또 중수본 등등 해가지고 관련되는 유관 방역 관계자들이 여러 번 회의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뭐 비닐 장갑도 끼고 뭐 거리 두기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이제 가장 그때 하나 이제 문제였던 게 자가 격리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자가 격리자들은 원래 선거에 못 나가게 돼, 외출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그때 한 자가 격리자가 한 6만 명 정도 됐었는데, 그 중에 그 이제 교포, 동포들 이런 분들은 투표권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학생들도 해외 투표를 신고해놓고 들어왔기 때문에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하다가 별도의 라인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일반 유권자하고 동선이 겹치지 않게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를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면 방법이 나옵니다. 무슨 일을 하고자 하면. 그런데 안 하고자 하면 핑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투표를 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그 힘든 결정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 이제 그분들 확진자들은 이제 부재자 투표를 해서 하면 되는데 자가 격리자들 이거 그 투표권을 뺏어 버리면 나중에 두고두고 투표 안 시켰다고 할 것이고, 또 투표를 했는데 여기서 뭐 환자가 발생하면 또 이 비판이 심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선의 준비를 해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지금까지 투표소를 통해서 전파된 확진자는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이거 박수 한번 치셔야 되잖아요. 코로나 상황이 있고 나서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투표가 예정되어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국적인 선거를 한 나라는 우리나라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밖에.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우스개로 얘기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독한 사람들입니다. 예. 코로나보다도 더 독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다.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이 K-방역 3원칙과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당신네들이 어떻게 했냐, 또 선거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냐 생각을 해보면 그 극복의 원동력은 연대와 협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구에 내려가 보니까 대구의사회가 아주 몸을 붙여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구의사회가. 그래서 확진자를 분류하고 병원에 중증 환자는 상급 병원에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국의 의료진이 한 800명이 자원봉사를 왔죠. 대구에. 뭐 거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굉장한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의료진들은 직접 환자하고 접촉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8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왔죠. 그리고 이제 가서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하루에 수백 명씩 환자가 생기는데
병실이 없는 거예요. 병실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일반 병실은 많이 있죠. 일반 병실은. 그런데 이 감염병 환자들은 음압실에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요. 음압실에서. 음압실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그 만들 이제 계속 그 이 확장을 하고 하는데도 이제 그렇게 빨리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어떤 날은 이제 하루에 한 그 수백 명이 나오는 게 막 쌓여가지고 전체가 2천 명이 넘는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을 못하고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 원래 전염병 예방법에 보면 그 이 전염병이 확진이 되면 입원을 하게 돼 있어요. 입원을. 그 입원을 시킬 책임이 국가에 있는 거예요. 국가에. 근데 제가 가서 가진 노력을 다 하는데 병실이 그렇게 빨리 확보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대구 경북에서 시작해서 울산, 경남, 부산, 이제 그 대전, 전북, 광주, 전남, 충남부까지 그리고 아주 중증 환자는 경기도와 서울로 이송을 하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지역에 이제 이 의료원이라든지 감염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데를 총동원한 거예요. 그랬는데도 그게 한 3,000실밖에 안 돼요. 3,000실밖에. 그런데 환자는 5,000명 뭐 이렇게 되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생활치료센터라는 걸 만든 거예요. 이제 연수원 있지 않습니까? 은행의 연수원, 뭐 기업의 연수원, 농협 연수원, 뭐 이런 또 공공기관의 연수원 이런 데를 이제 비우게 해가지고 거기에 경증 환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경증 환자들. 그리고 그 경증 환자들이 거기에서 이제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사와 의사를 거기다 배치를 하고 행정요원도 배치를 하고 그래서 한 팀이 20명이에요. 예? 그래서 생활치료센터라는 게 없던 제도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번 그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그래 아마 다른 나라들도 그 감염병 환자가 계속 늘어나면 병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생활치료센터라고 하는 그런 그 방법을 차용을 하면 이제 감당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공공기관이나 뭐 대학이나 이런 데도 협조를 했지만 기업에서도 연수원들을 막 내줬어요. 기업에서도. 그래서 그 생활치료센터도 한강 이남에 쫙 그 이제 전부 다 총동원해가지고 한 5,000실 정도로 확보를 했어요. 생활치료센터를. 그러니까 이제 안심을 할 수 있게 됐고 제가 대구에 한 3주 정도 있었는데 제가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는 그 집에서 대기하는 환자가 없이 병실에 입원을 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의료진들의 이런 헌신, 봉사 거기에다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비롯해서 정말 국가가 총동원이 됐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적극행정입니다. 적극행정.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진단키트가 국제적으로 큰 평판을 받고 있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그게 어떻게 탄생했냐? 원래 식약처에서 이게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80일이 걸립니다. 80일. 근데 이번에 일주일 만에 식약처가 임시 사용 허가를 내줬어요. 그리고 또 중소중견기업들이 진단키트를 만들려면 질본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과거에는 뭐
정보 보호, 뭐 개인 정보 이런 것 때문에 안 주다가 이번에는 바로 질본에서 협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질본과 식약처에서 그 적극 협조를 해준 이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이 빛난 것이었다. 그래서 이 공직사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에 그때 이렇게 적극 행정을 펼치지 않았다면 뭐 우리나라가 진단키트를 가지고 이렇게 국제적인 명성을 얻을 수 없고 또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외국에 이런 수출하고 이런 일이 불가능했겠죠. 이제 뿐만 아니라 그 창의력과 혁신을 발휘한 게 드라이브스루 검사하는 것. 그 전에는요, 선별 진료소라고 해가지고 병원마다 진료소를 이제 밖에다가, 건물 밖에다가 차려놓고 한 사람 검체 채취하고 소독 다 하고 또 옷 다 갈아입고 그러면 30분에 한 명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라이브스루, 워크스루 뭐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었고 또 마스크 오브제는 유명하죠. 뭐 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마스크 오브제가 아니었으면 계속 마스크 때문에 줄을 서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그것도 끝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가 격리하는 앱도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등 이렇게 그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 갈 수 있는 것, 상황을 이렇게 호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연대와 협력, 적극 행정,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노력 이런 것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든지 경제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되고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실업률 아닙니까? 실업. 그리고 민생, 일자리와 민생이 제일 심각하죠. 뭐 소상공인들이 아예 문을 닫거나 개점 휴업 상태가 몇 달 지속되면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건가? 이게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생긴 어려움을 극복하는 우리들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다. 과거로 돌아가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비대면으로 회의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재택근무하고 그리고 또 온라인 교육도 하고 또 이제는 그 생활 방식도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새로운 일상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방역도 이제 생활 방역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한 달 전부터 이게 역전이 됐어요. 국내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환자 수보다 적어졌어요. 주로 지금 큰 위협은 해외에서 유입하는 확진자들이에요. 근데 그걸 막기는 어렵죠. 물론 일부 외국인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우리 국민들이에요. 우리 국민들. 어떤 나라는 자기 국민들도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위주의적인 나라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나라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에서의 유입을 차단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근데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을 그 공항에서 그 찾고요. 또 일부는 이제 그 이 보건소에서 3일 이내에 스스로 이제 이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시킨 예는 없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방역 역량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확인된 거예요. 이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랫동안 그 확진자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이 감당을 했는데 거기서 이 전파된 사례는 없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총리실에 포스트 코로나 태스크 포스를 만들고 또 제가 원래 그 통합 총리를 한다고 하면서 그 모교 대화 스웨덴의 그 모델을 본떠서 그 총리 공간에서 매주 목요일 날 저녁에 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혹시 있을 수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 소통도 하고 또 갈등도 완화하고 해결책도 찾는 이제 그런 걸 해보겠다고 해서 이제 1차적으로 지금 두 번 목요 대화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를 가지고 두 번 대화를 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제 목요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그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을 할 작정인데요.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이 국정을 제대로 잘 운영을 해야 됩니다. 국민을 제대로 모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행복하고 부유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여러 가지 걱정이 있지만, 지금까지 이제 지난 50년을 되돌아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 딸은 어머니나 아버지보다 계속 부자가 되어 왔어요.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소득이 계속 늘어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과연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우리보다 더 부유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게 저의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고 우리가 프론트라인에서 그 앞서가는 국가들과 함께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2년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정체할 거냐? 도약해서 지금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중진국의 최정상급에 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벽을 뚫고 천정을 뚫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도약을 해야 거기에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정체되거나 후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해나갈 거냐? 저는 역시 연대하고 협력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그래도 이렇게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해왔던 것을 잘 반추해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연대하고 협력하고 창의력을 발휘했더니 그래도 우리가 새로운 모델도 만들고 국제사회로부터 제대로 평가도 받는 그런 이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잘 감안해서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된다. 이제 연대하고 협력하고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역시 먹고 사는 문제죠. 튼튼한 경제. 이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도 지원하고 기업에도 지원하는 등 235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정부가 대책을 세운 게 총액으로 합치면 235조의 대책을 세웠습니다. 물론 주종은 이제 재정 지원이 아니고
금융을 주선하는 것이죠. 그런데 235조의 대책을 세워서 위기 극복에 나서야 되겠다. 그리고 경제 체질을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3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잘 해왔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혁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규제를 그대로 놔두고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장서 갈 수가 없다. 그리고 기존의 주력 산업도 우리가 그대로 잘 경쟁력을 유지해야 되겠다. 동시에 이제 기회를 만들어 가자. 그래서 의료나 바이오 산업 또 디지털 기반의 이제 비대면 산업. 그래서 이제 요새 우리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뉴딜을 이제 한국형 뉴딜로 이렇게 해나가자. 그래서 미래 지향적인 그런 경제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함으로 해서 기회를 만들어보자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격 있는 사회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과거에 그 경제적인 성과를 잘 낸 나라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가지고 3050 클럽에도 가입을 하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성공한 모델, 경제적인 성공 모델을 많이 참고를 합니다만은 이제는 우리 사회가 좀 업그레이드 돼야 되겠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러려면 사회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노사정이 대타협을 하면서 취약계층도 배려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통합이 되어야 되겠고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가 ODA도 좀 늘리는 것 또 백신을 개발한다든지 치료제 개발할 때도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또 국제사회에 아픔이 있을 때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함께하는 노력 등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북한의 방역도 좀 지원을 하고 싶은데 아직 호응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일 또 우리 정치가 이제는 좀 협치를 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여야 정이 자주 만나서 함께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경제도 살리면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레벨업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으면 최선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비판을 받거나 하는 데서는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모토입니다. 국민에게 부담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이 가치 있게 쓰여지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생활이 나아지고 더 행복해지는 그런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이 잘 뛰어놀고 좋은 교육을 받는 대한민국. 또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이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그 길을 잘 걸어가면 우리가 세계의 일원으로서 다른 모든 나라들과 함께 손잡고 더 좋은 세계인들의
행복을 함께 추구해 나가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